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자입니다. 오늘 또 휴일을 맞이해서 또 아침 1교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다들 주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좀 꿈나라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꿈나라에서 헤매셔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들어주시고, 출석 체크 꼭 해주십시오. 출석. 출석은 댓글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떠들어 볼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반토막에도 증권가에서는 뭐 자꾸 사래요. 왜 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응? 그만 좀 사겠습니다. 근데 자꾸 또 증권가에서 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어요. 급감을 하다 보니까 어닝 쇼크를 이제 발생한 거야. 어닝 쇼크.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이제 유지 또는 혹은 또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추천하네. 매수를 추천하고. 그 배경에는 관심이 또 쏠리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추천을 했을까? 증권업계 따르니까 전날 삼성의 그 실적 발표 이후 개별 증권사에서 그 향후 삼성의 그 실적과 투자 전망 관련한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76조 7,817억, 영업이익은 10조 8,520억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정도 증가를 했어. 매출은 증가했는데, 3분기 기준 그 최대 매출 달성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39%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1000억 정도를 기록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에요. 실적이 반토막. 가전도 한30% 줄어든 3천억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전도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그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매수를 추천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그 업황의 그 다운 사이클 속에서 삼성이 이제 인위적인 감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치니까 이를 높게 이제 평가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삼성은 오히려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설비 투자를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선단 공정, 이쪽을 선점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쟁 업체들 대비 우월한 그런 수익성과 풍부한 현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요. 다운사이클 대응 방식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삼성의 그런 행보는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SK 하이닉스하고 차별화됩니다. 앞서서 하이닉스는 10조 원대 후반으로 그 예상되는 올해 투자액 대비 내년 투자 규모를 한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합니다. 50% 줄이기로 했다. 그렇게 밝혔고, 2008년에서 9년 그 업계의 그 CAPEX 감소율에 버금가는 그런 상당 수준의 투자 축소를 의미하겠죠. 오히려 삼성의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한 그런 증권사들도 있어요. 그 NH투자증권이 보니까 삼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7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올렸어요. 올렸고, 메모리 업체들의 올해 CAPEX 축소로 인해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서 이익 증가폭이 이전 예상 대비 클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언급을 했고, 다올투자증권도 삼성의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에서 한 6만 9천 원으로 이제 소폭 이제 증가를 합니다. 상향을 시켜요, 참. 시장 지배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삼성은 그 메모리 업황 둔화에도 경쟁사와 달리 감산 없이 설비 투자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치킨 게임 그 재개가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이고요.
관련 우려로 주가 약세가 보일 때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업황 회복 시 선제적인 투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 주가 조정 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저점 분할 매수. 그런 권고한 의견도 나왔고, 최악의 경우 삼성은 그 주가가 역사적 그 최저점 배수죠. 0.94배. 한 46,200원, 300원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주가의 최대 하락 리스크는 전저점 대비 12% 수준이다. 현재 주가는 향후 상승 잠재력이 하락 위험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는 그런 투자 증권사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목표가를 올리면서 삼성을 지금 사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사는 게 좋겠죠? 특히 빠질 때, 좀 저렴할 때 사고, 오를 때는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관망하다가, 하여튼 최대한 평단가 낮추고 수량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번 스마트폰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삼성이 이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등을 차지했어요. 역시 삼성입니다. 다만 근데 시장 위착으로 전년 대비 그 출하량은 7% 넘게 감소를 했어. 그 애플은 그 상위 다섯 개 업체 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늘었어요. 늘면서 삼성을 현재 맹추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은 애플이죠. 아직까지도. 시장 조사업체에 보면은 그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120만 대랍니다. 3억 120만 대인데, 전분기에 비해서 한 2.5% 증가를 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한7.6% 정도 줄었고, 삼성은 그 3분기에 한 6,410만 대의 출하량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유지를 했고, 하지만 그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7.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7.4% 감소했는데, 애플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5,220만 대를 기록했어요. 2위에 올랐고, 애플은 그 상위 그 50권 제조사들 중에서 전년 대비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소득 고객이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보다도 현재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죠. 휘발유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처분 소득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요. 아이폰은 그 침체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출하량 그 3위에서 5등을 차지한 뭐 샤오미, 오포, 뭐 비보 이런 중국 제조사들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다만 화웨이의 선방이 눈에 띄는데, 그 화웨이는 지난 1년간 지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상위 10위권에 다시 진입을 합니다. 3분기 화웨이 출하량이 860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 정도 늘었고, 이번 침체가 지속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내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팬데믹 관련 중국 주요 도시의 폐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의 정치적인 갈등, 뭐 경제 침체, 중국도 내수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뭐 아너, 뭐 하웨이의 그런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디아에서도 올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달러 강세 등 부정적인 요인이 4분기도 지속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옴디아는 올해 연간 기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한 8% 이상 감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팔려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주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28일 날 삼성에 대해서
이 반도체 업황 하락기에 인위적인 투자 축소 감산을 실시하지 않는 삼성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돋보인다. 그런 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 그래서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83,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우리의 추정치 대비 반도체가 부진을 했고, MX 부분이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IT 수요 둔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고객들의 메모리 재고 축소 노력으로 이제 메모리 출하는 약간 부진했어요. 가격도 예상치를 상회한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및 믹스 개선으로 이제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은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22년 54조 원의 역대 최대 CAPEX 집행 계획을 발표했죠. 4분기에만 21조 원 이상 투자가 집행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된다는 의미인데,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KPS 축소 및 단기적인 감세한 추세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죠. 투자는 우선 인프라 중심의 투자 집행으로 내년도 메모리 및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공정 난이도하고 장비 리드타임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성장 계획이다. 그렇게 부연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삼성의 실적 하향세는 당분간 지속되겠고,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낮아진 메모리 가격이 출하 증가를 유발하는 23년 3분기 이후에 메모리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증권사들이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이제 막 장난질 해가지고 개미를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항상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했는데, 삼성 직원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 뭐 특별 보너스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야,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 배당을 빨리 줄 생각을 해야지. 전 주주로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강력히 어필을 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종 회장이죠. 이제 회장이 이제 취임 소식이 알려지니까, 삼성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신사업 투자, 대형 인수 합병,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졌어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회장 승진 이후에 연말 특별 상여금이나 성과급 인상을 기대하는 직원들은 많아졌다. 성과급, 상여금, 이제 그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취임 후에 첫 일정으로 28일 오후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협력회사여 DK를 방문해 상생협력 경영에 나섭니다. 상생협력 경영에 나섰고, 협력회사를 가장 먼저 찾은 이 회장의 취임 첫 행보는 사업 보국을 잇는 미래 동행 철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현재 풀이된 것 같습니다. 사업 보국을 잇는 미래 동행. 그래서 기업 활동으로 국가에 공헌한다는 그런 사업 보국은 이병철 창업주의 이념 중 하나죠. 그래서 이 회장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이제 복권된 후에 여러 계열사 사업장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임직원들과 뭐 소통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8월 19일 경기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 착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 24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 그리고 26일 삼성전자 수업 사업장, 30일은 SDS 그리고 잠실 캠퍼스 등을 이제 찾아요. 찾고 9월 1일에는 삼성 인력 개발원을 방문을 합니다. 이달 10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캠퍼스 제4공장 준공식에도 이제 참여를 해요. 이 회장은 사업장 방문 때마다 구내식당을 찾아가지고 뭐 직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직원들 사진 촬영도 요청을 하는데,
저 황당한 게 저번에 사진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폰 들고 찍던데 삼성 회장 앞에서 아이폰 찍고 있는 것도 참, 참 황당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이 회장은 직원들과 워킹맘의 그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주제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직원이 애국자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내에서도 그이 회장이 직원들의 여러 건의사항을 경청했다는 점에서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현재 삼성은 그 모성보 인력 전면 재택근무, 육아휴직 확대, 여성들을 위해서 임신휴직 및 난임휴가제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사복지제도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여성 직원을 이제 지원합니다. 삼성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출산 후에 그 복직 시에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업 문화 정비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이 회장 지시로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서 회의 때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회의 때 쓰지 마라. 그 이에 따라서 임직원들은 회의 때 스마트폰을 아예 가져가지 않거나 전원을 아예 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나 M&A 등이 부회장이 부재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인제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재계에서도 이 회장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에 뉴 삼성 비전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삼성은 지난 2016년 그 미국의 전장기업이죠. 하만 인수 이후에 이렇다 할 대형 그 M&A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어. 회장직을 달고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요. 나서는 만큼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인공지능, 전장, 하여튼 이런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임직원들이 독일 등 유럽으로 대거 출장을 다녀오면서 현지 기업에 대한 그 M&A 전망이 계속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그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우세하고, 삼성그룹은 지난 5월이죠. 향후 5년간 450조를 이제 투자하겠대.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450조. 고용 규모가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래서 기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 나올 수는 있어도, 글로벌 경영 환경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는 쉽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2014년이죠. 5월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병상에 오른 후에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제 회장직에 올랐다고 이제 급격한 변화를 이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그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삼성 그룹 내에서는 특별 보너스를 기대하는 분위기야. 나는 특별 배당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27일에 계열사별로 이제 특별 선물,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근데 삼성은 특별 보너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아직 없다. 삼성 계열사 직원은 이재용 그 회장이 전면에 나선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보너스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직원들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줄것 같아. 보너스 줄것 같아요. 주는 것 좋은데 많이 주는 건좀 그렇고 적당히 주고, 특별 배당을 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당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 연말에 좀 배당금을 좀 올려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좀 펼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마 자사주도 한번 매입해 가지고 소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적당한 일부라도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서 한번 시원하게 불태웠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 주가 떨어뜨린 거 올리지, 삼성전자 주가 이러지 않으면은 팔만전자 가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어요. 뭔가 큰빅 이벤트가 나와야 돼. M&A도 나와야 할 테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나와야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들, 호재들이 막 터져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삼성이
좀 날개를 달고 내년 상반기부터 또 시원하게 또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투자에 임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오전에 봬요.